제가 쓰는 컬러 프린터인데 이거는 모델이 그 SLC433 이 모델인데 지금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검정색이 2%, 그다음에 파란색이 해당 없음, 붉은색도 해당 없음, 노란색도 해당 없음. 이게 다 소모됐다고 이렇게 떠요. 여기도 이렇게 깜빡거리고.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 토너에 여기 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칩이 달려 있는데 요 칩하고 요쪽 접촉 반지하고 이게 통신을 합니다. 그래서 프린터를 사용할 때마다 여기서 카운터를 씌워요. 특정 카운터가 되면은 토너가 남아 있어도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 썼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알뜰하게 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하나는 요거를 그 칩을 교체해주면 그 잔량 인식을 100%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, 보드를 개조를 해가지고 항상 100%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대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그 토너를 다 썼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토너를 그 보충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이 칩을 교체를 해야지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칩을 사봤습니다. 자, 이런 칩인데 여기에 보면은 얘가 요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색깔별로 팔아요. 이거는 이제 노란색, 여기 Y는 노란색이고, 그다음에 K가 검정색, 그다음에 M이 붉은색. 그리고 C가 파란색. 이렇게 파는데 그 판매자마다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이쪽 끝을 파손을 시키고 얘를 요 아래다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양면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. 저는 그요 양면 테이프로 여기다 붙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일단 이쪽에 지금 검정도 지금 없다고 나오네요. 아까 2%였는데 그러면 요거 4개 다 붙여가지고 한번 볼게요. 자, 요거는 이제 파란색을 먼저 떼었는데 요 파란색 요 기판 간격이 조금 멀죠? 여기 위아래 보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 K가 검정색이죠? 검정색을 이쪽 뒷면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주고 방향 맞게 자 넓은 방향 좁은 방향 이렇게 붙여줘. 그러면 이제 얘랑 통신하는 거예요. 요 단자가 그다음에 M 아 여기 써있네요. M이 이제 붉은색. M이 붉은색. 붙여주고. 그다음에 마지막.
Y. Y도 뒷면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. 자, 그러면 일단 다 붙였고 이제 토너 잔량이 이제 없는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닫으면 인식을 잘 하는지 한번 볼게요. 빡빡한데? 됐다. 일단 이게 그 양면 테이프로 붙이니까 여기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. 그 단자하고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툭 하고 밀어 놓았어요. 뭐 화면을 보면은 다 100%로 인식을 하죠. 기존 거는 다 쓴 토너인데 여기는 이제 다 100%로 인식합니다. 테스트로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칼라로. 오, 페이지가 많이 나오네. 첫 번째 페이지만 인쇄. 자, 배경은 인쇄가 안 됐고, 검정색도 잘 나오고, 그 다음에 사진, 이것도 잘 나오고, 깨끗하게 나오죠? 자, 다른 거 한번 인쇄 해보겠습니다. 자, 잉크가 없는 것 치고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. 이렇게 뽑았고. 그래서 요 칩의 그 장점은 그 토너를 거의 다 썼을 때, 토너 잔량이 없을 때, 이렇게 떼어놨다가 이제 붙여서 쓰면은 잔량까지 좀 확실하게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토너 분말을 교체할 때 좀 유용합니다.